나타난 7월 일이죠. 5일 선출 이후로 컨벤션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10%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선대위도 지난 3일인가요? 그 울산 합의 이후 6일 또 정식 발족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기세로 몰고 가면은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는 틀림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김칫국 마시면서 아, 집권하면 내가 뭘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문제지. 지금 뭐 500명가량이라는데요. 선대위원들이 뭐 감투선 사람들이 천부완장 하나 차고 아니 종로 그 광화문에 표가 있습니까?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의도에 무슨 표가 있습니까?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그런데 뭐 완장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후보 눈에 드는 것, 눈에나 좀 띄워볼까 눈도장이나 찍고 아뭐 정권은 잡은 것 같고 뭐 하나 좀 차지해봐야 되는 이러고 있으니 이게 그런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지금 뭐 이준석이는 선대위를 전부 해체하고 김정인만 빼놓고는 다 나가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물론 윤석열 후보하고 김정인 위원장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말도 안 되고 또 김정인 위원장도 그건 해법이 아니다. 그건 이준석 얘기에 불과하다고 오늘 또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대요. 뭐 선거를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아, 그분 얘기 못 믿어요. 근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선대위 해체해버리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윤석열 혼자 뛰어다니고 김정인하고 이준석하고 서희만 돌아다니면 이기는 겁니까? 이준석이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말못 믿어요. 이준석이 말이다. 그거 못 믿어요. 예? 그거 못 믿습니다. 보면. 예? 은근히 그거 뭐 해주길 바라. 그런 얘기 해주길 바라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니, 사람 타, 선거 뭐, 대책위원회 뭐, 그런 거 탓하지 말고, 있는 뭐 다 익선이지 여기저기서 일을 하도록 하고 아, 그걸 지휘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김종인 씨가 자기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뭐 김종인 무슨 뭐 대통령 만들 겁니까 무슨 김종인 공화국을 뭐 만들 겁니까 왜 저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이제는 연세가 들으셨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쉬셔도 될것 같으면서도 하기는 뭐 부인께서 자꾸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집에서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 같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건 가정사고, 그 가정사 때문에 지금 나오셔가지고서 이게 큰 일을 이렇게 그르치면 되겠습니까? 김종인 씨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고 또 나름대로 큰 선거도 많이 치러본 분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지휘봉을 잡을 때도 있고 뭐 참모로 참여한 때도 있었고 참여했다가 또 서로 등 돌리고 간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립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현재 이 어지러운 당내 사정을 또이 선대위 사정을 꽉 쥐을 수 있는 사람 현재로서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김종인 외에는 없어요. 그렇어요. 아니,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예. 자리가 그런 그래서 그렇게 자리죠, 모셔온 뭐. 거 예, 그럼.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이 난국이랄까? 이참 어지러운 국민의힘과 선대위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할지. 아까 뭐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또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윤석열 후보도 아마 지금 상당히 고심이고 헷갈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 분이 정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나와서 뭐 5, 6개월 정치하고 있는 판에 이런 사태를 맞으니까. 저게 아마 이준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밖에 없습니다. 예? 김종인밖에 없어요. 김종인 해야 돼요. 그런데 저거 그냥 놔두거든요? 저거 이제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야, 뭐, 나한테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해야, 어? 저거 내가 이준석 뭐 해줄 텐데, 이런 속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 입으로 되진 않는다. 뭐, 그거 아닌가, 지금. 예? 지난번에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준석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이 몽니 부리는 게 무슨 대단한 꿍꿍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했으면 자기가 정리를 해야죠. 뭐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아니, 그80 노인이
조건이 있으면 무슨 대단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권력을 더 차지한다는 자기 사람으로 뭘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자기 사람. 아니, 그 본래 본인이 가봤더니 다 짜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 길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4.15 총선 끝난 다음에 내가 가봤더니 이게 당이 엉망이더라. 내 이런 당 보고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 내가 미안하다 국민들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가가지고 그때도 책임을 홀가당 뒤집어 씌우고 당에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쏙 빠져나왔어요. 실질적인 공식적인 책임이 김종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도 총괄선대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4.15 총선도. 근데 싹 빠져나오더라고요. 누가 김종인 씨한테 4.15 총선에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에도 지더라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지금 벌써 마련해 놓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길 생각만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질궁리를 하고 졌을 때내 퇴로를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거기 자리에 있으면 안 아니, 지금 그러지 되죠. 않습니까? 국민한테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예,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가 저러나 이준석만 내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안 돼요. 이준석만 내보낸다고. 김종인 또 있어요. 둘다 내보내는 건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 정리하는 거는.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뭐 난장판이 안 그렇죠.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결국은 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후보한테 싫으나 저러나 다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고 선거 책임지도록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는 게 무슨 선대위원회가 뭡니까?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예. 후보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김종인이나 이준석 중심으로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맡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라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거를 구상을 해서 치르는 수밖에 없을 거다. 참, 그 그래가지고 방법밖에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갖고 어떻게 대선에 이깁니까? 그래도 그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 이준석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이고 김종인이 정의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김종인하고 타협을 해서 그러면 좀 선대위를 전권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러고 책임지겠지 뭐 지든지 이든지. 아니, 엊그저께 회동했을 때 그렇게 이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뭐 기동 헬기인지 뭔지를 띄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 상황 본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아주 임태희를 사단 중심으로 한 거기에 이제 김종인 그 헤드쿼터 아닙니까?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보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다 있어요. 무슨 전략 전략기획 뭐 있고. 정세 분석 또뭐 이게 상황 분석 1, 2 해갖고 5실인가 6실이 있어요. 거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나머지 무슨 조직이다 직능이다 이런 것은 대선 때마다 그 핵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려면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잖아요. 직능본부도 있어야 각 직역의 사람들 전부 또 끌어모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전국적인 조직을 관리하려면은 253개입니까? 그런 지구당들도 관리하고 거기에 선거 서포트 돌려면 또 조직본부도 있어야 하는 거고 다 홍보 미디어 본부 그럼 없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6본부를 지금 다 해체하라는 게 이준석이 얘기예요. 김종인 씨의 생각이겠죠. 이준석 입을 빌려서 하는 말이죠. 요구하는 거긴 건데 저는 그래서 애당초 김종인 씨를 뭐 총괄선대본부장 위원장으로 데려간다 윤석열 그런 얘기를 할때 저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저거 말려들면 저 큰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말려들어서 저렇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인 의견을 들어주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그 대신 이준석이나 좀 잠잠하게라. 저거 당대표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저러고 다니고 또뭐 언론들은 얼씨구나 하고 저 사람 데려다가 또 이준석이 데려다 얘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선거 정말 아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준석만 보이고 윤석열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기사가 이준석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뭐 하고, 당이라든가 후보를
우리 속된 말로 씻고 다니니까 예, 언론으로서는 그게 제일 기사가 되는 것이죠. 재밌죠. 재밌죠. 뭐, 무슨 뭐, 윤석열 후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얘기, 그거야 굉장히 일반적이고, 뭐, 평범한 얘기고, 이준석이 하는 얘기야 새롭고 아주 재밌죠. 흥미진진하죠. 아, 뭐, 시청률 올라가죠. 얼마나 아니, 좋겠어요. 그 집안 내에서 있었던 그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까발려갖고 지금 얘기하고 글쎄. 다니는 거 아, 있는데. 또 한다면서요? 저기, 저, 그, 저기, 지방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고 약속한 게 있대요? 그거 또 얘기하겠대요, 자기? 그러니 이게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선전선동의 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언론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또, 자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옛날 이게. 같으면은 과거에 뭐 당대표 몇 사람도 물러난 적이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최고위 자체가.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지. 지금요? 예.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은 당연히 당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상 그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네. 현재로 구조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좀 구조상 어려운 것 최고위원회 같아요. 구조상 예. 거기 지금 최고위원회 분포상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가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어려운 거. 제일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좋죠.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니까요, 이준석을. 예? 예. 징계해야 돼요, 지금. 해당 행위로. 또, 이 윤석열 후보 리더십에 대해서도 참 상당히 검찰총장까지 하고 또뭐 범상이고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그립을 쥐면서 이렇게 끌고 갈지 알았는데 어떤 결단력이랄까? 이런 게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예,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이번엔 됩니다. 다 됩니다. 이 여론조사 보세요. 이거 뭐 얼마 앞섰습니다. 뭐 이렇게 뭐 돌아왔습니다. 또 누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본래 선거 때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저거 조금씩 떨어지는데 저거. 아니 선거 하루 이틀 전에 가도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가 보기엔 떨어질 텐데. 이게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후보들이. 선거 때 예, 그럴 보니까.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지경이 아닌가. 이게 보면요. 윤석열 후보 옆에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쓴소리를 들을 이런 자세가 됐을 때 쓴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쓴소리 좀 했는데 싹 고개 돌려버리고 또 이렇게 멀리 해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이죠. 그런 사람은 윤석열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지 이제 않습니까? 지도자죠. 검찰이라는 그래야. 게 검사라는 게 특히 그 내부 조직이 상명하복 또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뭐 위에 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토를 다는 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27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아무리 정치판에 왔다고 하더라도 싹 빠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아니, 이준석이죠. 좀 속세기지, 뭐, 김종인 때문에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제 고생을, 마음고생하겠는가 싶어서, 뭐, 밖에서 나 같은 사람도 격려를 못할 망정, 무슨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려워요. 또 국민들도 그래요. 아니, 지금 윤석열 편을 들어야지, 윤석열을 무슨, 뭐, 지금 왜 비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한분한분 만났더니, 윤석열 비판했더니 2,000명이 나가더래요. 그거 참. 이게 국민들의 심정은 알겠어요. 예? 이게 윤석열 어떻게든 편 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격하느냐. 우리라도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러나, 아, 그러니까요. 먼 장래로 보면 그게 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윤석열 근데 후보에 뭐, 대해서. 지금 먼 장래를 볼게 아니라, 대선이 한 77일인가 76일인가 남은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 이렇게 이제 가버리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정책이라든가 공약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은 계속 그냥 공약 발표하면서 세를 몰아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인연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이기겠다, 뭐, 이런 주변의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이 뒤집혀진 거예요. 아주 친윤,
그런 성향을 보였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빼고는 아주 유력한 그런 언론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른바 데드크로스, 저쪽으로 보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치여 있을 상황이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알고, 우리가 봐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내외호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윤석열 후보가 뭐 우리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원칙으로 들어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원칙으로. 검찰총장 하든 자기 말안 듣고 검찰총장을 얻은 사람을 왜 국민들이 불러냈는가? 무엇 때문에 불러냈는가? 나를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이 왜 나를 불러냈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뭐 맨날 그것만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난리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건희 씨 예, 부인 그 문제가 일이 지금 예, 부인 문제가 지금 굉장한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단도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김건희 대응을 놓고 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가족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얘기가 어렵죠. 야, 여기 어려워요. 딴 사람도 아니고 후보의 부인, 아, 유력한 대통령이 될 사람, 영부인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걸 알아요. 자기밖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지? 뭐 예를 들면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나 국민들 눈에 보면은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이를 다룰 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잘못할 수 있지. 더군다나 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떡하겠냐고요. 학력 위조, 허위 학력 기재. 아니, 결혼할 때 그런 거다 무슨 살펴보고, 뭐, 당신 무슨 뭐 학위, 뭐, 학력을 위조했느냐, 뭐, 무슨 허위보호를 했느냐. 그거 따져보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 또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예, 그 다음에 뭐 거죠. 대통령 나갈 생각도,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했겠지,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야 뭐 대통령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 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시절에. 그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예.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자기의 그 부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조국이한테 허듯이 윤석열이 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거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이도 그러면은 무슨 옛날에 윤석열이 사과하듯이 사과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하느냐. 아,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고 뭐 이런 마누라도 있고 저런 마누라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족들이 국정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미칠 영향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할 거다. 휘둘리지 않을 거다.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이런 확신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기로 말하면. 그러나, 그럼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대처를 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현재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과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아, 누가 사과하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나는 다시 시작했다. 무슨 뭐 이준석하고 문제, 뭐 김종인하고 문제, 그것도 다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에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확 지금도 올라가고 열렬하고 그러면은요. 이준석이도 아무 말 못하고 김종인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하자는데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이도 날뛰고 뭐 김종인도 뭐라 하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지지분열의 원인이 결국 김건희 의혹이 이렇게 여당에서 이재명 측에서 아주 그냥 십자포화를 퍼부어대면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거티브 전에 들어간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지금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해간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걸 그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에게. 이게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후보가 흔들리니까요. 후보가 흔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날뛰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금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될 거라는 그런 그 징조가 보이면요. 이준석이가 감히 어디 여기저기 나가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후보에 있고 후보의 지지율에 있다, 지금 이게. 이 틈새가. 홍준표도 그런데 마찬가지, 홍준표도.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저렇게 다니면서 후보를 공격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정권을 그대로 그냥 문재인 정권이 다시 재창출하도록 놔두자는 것인지 정말 안 이해할 되죠. 수가 안 없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호남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까? 호남쪽에 갔는데도 이준석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간지도 몰라요. 기사도 잘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저것도 호남 지역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것도 사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호남 지역에 갑니까? 지금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그래 더 답답한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어디 갔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지금 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모여서 의논도 하고 뭐 아니 당의 어른들을 좀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도 물어보고 도와달라고도 좀 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아 지금 무슨 호남 가서 아 지금 다 이렇게 집안 집구석은 이거 난리가 났는데 호남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한다고 저기 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이 흔들리는데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집안이 지금 뭐 난장판인데 저 집안 보고서 누가 참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런 선거 전략 면에서도 좀 미숙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 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국민이 불러서 나왔고 그러면은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그렇게 야단들을 치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후보가 됐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서로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예.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자꾸 뭐 저기 저 윤석열 되면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실현하려고 지금 저러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저런 말을 했다더니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거 아니에요. 그냥 말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참 해법이 정말 쾌도 난마식으로 풀어낼 방법이 그렇게 뭐, 마땅치는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만은요. 뭐, 다, 경륜이 많은 분들도 해법이 잘안 나오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해법이 나오겠습니까만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의 문제다. 윤석열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뭐 이준석이의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그렇죠. 예. 문제다. 결국 이거 해결해야 대통령 되는 거다. 이런 거 해결 못하면은 앞으로 국정을 맡아서 할 때도 더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 해결을 잘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신임을 보낼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뭐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이런 혼란상이라는 게또 선거를 치르다 보면 몇 차례 있지 있어요. 예. 않습니까? 고비가 그래서 지금 있죠. 고비를 맞은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그게 전화위복이고 어떤 전기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예. 바라보고 있거든요. 또 예. 냉정하게 보고 있고. 과연 이재명이가 낫느냐? 윤석열이가 낫느냐? 아이고야, 그리고 비교할 것도. 정권을 교체하는 게 낫느냐?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느냐?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 이재명이가 웬만하면이야, 뭐.
우리가 윤석열에게 이렇게 목을 매겠습니까? 이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러는 예. 건데,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논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멀찍이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사심 없이 자기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어떻게 쓰면 좋냐? 지혜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해결 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해결 방안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결할 길이 있죠. 문제가 있으면 길이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한 가지 꼭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라. 혼자 그러지 말고. 그런데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좋다. 네, 뭐 우리 인연 형님 측근들 얘기 또 측근들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제언을 참고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빨리 이 난국을 수습해 주기를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들도 좀더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